안녕하세요. 악금손 초등 3분 과학입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라는 말 많이 쓰죠? 낮과 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낮은 태양이 있어서 밝을 때를 뜻하고 밤은 태양이 없어서 어두운 때를 뜻합니다. 낮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밤은 태양이 서쪽에서 진 후부터 동쪽으로 다시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입니다. 지구의 인형 30cm 자 그리고 갓 없는 스탠드입니다. 활동 1.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 알아보기. 실험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형을 지구 위에 우리나라 위치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지구 위와 스탠드의 거리를 30cm 정도로 맞춰줍니다. 네, 다음으로 스탠드를 켜고 낮인 곳과 밤인 곳을 확인해 봅니다. 스탠드에 빛을 받는 부분은 낮이고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밤입니다. 그러면 지구위를 돌려보면서 우리나라가 낮이 되는 경우와 밤이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 일본 쪽으로 지구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빛을 받기 때문에 낮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구가 회전을 하면 우리나라는 빛을 받지 않는 밤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계속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다 보면 빛을 받는 낮이 됩니다. 이렇게 지구가 매일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게 됩니다. 활동 1 결과 정리. 지구에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빛을 받지 못할 때는 밤이 되고 빛을 받을 때는 낮이 됩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이 한 번씩 생겨납니다. 이 때문에 지구에는 낮과 밤이 생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에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악금손 3분과